5장. 마태복음 5장. 소위 말하는 팔복. 배우면 배울수록,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슨 복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복 이야기도 아니고, 또 산상수훈. 근데 그것도 별로 의미 없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신 바대로 하면 이 팔복 산상수훈은 뭐냐고 하면 혁명입니다. 혁명. 그래서 앞으로는 팔복이라 부르지 말고 예수님의 영적 혁명이에요. 무엇에 대한 혁명? 율법에 대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고 그 율법은 불완전했다. 그래서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랑도 모르고 율법만 가지고 자기 목숨들을 걸고 있다는 그런 이제 참 어처구니없는 영적 상황을 전적으로 180도로 개혁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개혁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충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보고 이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이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정말로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첫째, 예수님을 무엇으로 본 사람이에요? 성전.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것은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렇죠? 자기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였고 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실체가 왔으니 그 건물은 상징이요 또는 뭐라 불러요?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몸이고 저 모든 율법 그리고 율법 속에 나타난 저 성전은 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내가 왔으니까, 이제 저거 필요 없잖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이제는 저런 성전 필요 없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아주 이 맞아 죽을 말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와. 그러니까 사도 요한 말대로 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은혜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수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실제적으로 은혜와 진리가 아니고, 율법은 그 은혜와 진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그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진리는 같은 것이야.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래서 율법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모세 율법에 있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지 실제로 진리이신 예수님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어린 양 이야기가 모세 율법에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거를, 그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봤을까요? 안 봤어요. 그래서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그 어린 양, 그 이제 제물, 희생제물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제물이다. 이렇게 보라고 모세 율법을 주신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봐버렸게? 어떻게 봤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주 중요하게 귀하게 키우고 있는 자기의 재산이죠. 그 제물로는 들에 가서 사냥해서 제물로는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가축으로 키우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뭐예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값이 제일 나가는. 그거를 바치는데 그 동물이 대신 죽어줌으로 인하여 자기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그 죽은 희생제물들이 예수님을, 이 지금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인간의 죄를? 죄 없는 동물들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맡기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겨야 돼. 동물이 무슨 우리 죄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모세 율법 자체를 그런 식으로 보아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어린 양으로 또는 염소로 또는 소로 상징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 율법대로 하면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 지금도 계속 희생제물을 죽이고 제사를 지내야 돼. 그건 와한진에게 이제는 와한진하면 온 세상이 동물보호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 왜? 실물이 왔으니까. 실물이 와서 실제로 자기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모세율법에 나타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제사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율법은 폐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폐해서 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이 이제 뭐야 완전케 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했던 율법은 이제는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율법을 믿음으로 율법을 다시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 굳게 세운다는 말과 완전케 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굳게 세운다는 말이 establish란 말인데 establish 확립, 확립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더 확실하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확립한다. 그건 뭐예요?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이제는 완전케 해서 확립한다.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 이 말을 보고 저는 옛날 깜짝 놀랐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글로 표현하면 그분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은혜죠. 그것이 실체다 이 말.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은 이 은혜와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상징이 이제는 실체화 되었다. 이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니까 맞아 죽을 소리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사도 요한이야말로 정말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율법은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내 글을, 내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저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 안 하고 누구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서 이 은혜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참 멋있는 말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드디어 뭐가 왔다? 올 것이 왔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드디어 오셔야 될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 율법은 이 구원자, 예수라는 구원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일 뿐이었다. 와, 사도 요한 멋있어요.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따라가서, 내가 예수님한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너희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예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의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뭘 몰라요. 몰라도 한참 몰라.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를 아직도 못 깨달았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 지킬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실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율법이 어떤 건데?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인간은 뭐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악한데, 그 근본적인 차이, 하늘과 땅같이 다르다라는 그 다름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소리야? 우리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게 죄인이라는,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내가 율법 잘 지키니까 의롭다. 그러면 너는 천국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면 너희의 의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아하. 그 더 나은 의인은, 아, 율법을 보니까, 아, 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네, 내 속에는 사랑이 없구나. 아,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대. 그러면 그 은혜를, 은혜는 무슨 은혜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만 의롭게 되는 그 의의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기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죄를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믿어. 네가 이거를 믿고 내가 너 대신 죽었다는 그 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너희들의 의는 어떤 의? 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믿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도 하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 그래서 행함 가지고는 그거는 안 된다. 왜 안 돼?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지켰다고 폼 잡는 의. 예. 그거는 아무런 뭐도 없다. 쓰잘데기 없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탁 이렇게 나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누구로부터 들었다? 옛 사람. 그 옛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너희들에게 사람 죽이지 말라.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을 너희가 배웠다, 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모세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건 모세 율법이에요. 그렇죠? 자, 옛 사람은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곧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Old time이구만요. 옛날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옛 사람이 아닌데. 지난 날, 옛날. 옛날에는 너희들이 들었다. 이제는 옛날이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때가 왔다. 때가 참해. 누가 왔다? 내가 왔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와. 자신 있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실제 내용은 이거다. 형제에게 노해요, 안 노해? 그 이 사람도 형제에게 노해가지고 스트레스 확 받았어. 우리 다 그래요. 누가 나를 모욕하고, 네. 내 자존심 상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노해요? 본능적으로 노해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모세로부터 들은 옛날 율법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얘기한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그 말,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가망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뭐예요? 가망 없다를 가르쳐줘. 왜 가망 없다를 가르쳐줘? 그래야 자기에게로 오지. 자기의 십자가 밑에서, 아, 우리가 죽음을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려고. 그게 은혜지. 그게 진리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런 것을 실제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뭐 개라는 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말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라는 말로 고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참 이게 멋들어진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진짜 예배는 뭔 줄 알아? 형제하고 원망할 일이 있거든. 그거 뭐요? 그거를 사과하고 또는 그거를 푸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예물을 탁 들으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내가 그 친구가 속상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뭐예요? 아, 내가 그 친구를 속상해. 그게 불쑥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뭐예요? 중단해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서로 사랑으로 형제와 뭐예요? 화목하게 되는 것이 그게 예배다 이 말이야.
와, 그렇죠. 요즘은 예배 그 자체를, 그 형식 자체를 너무 신성화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신경을 많이 써. 그 신경 쓰는 거를 어디다 써라? 네. 형제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화해하는데 애를 써라. 그러니까, 이제, 자, 예수님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맞아 죽을 말이에요. 살 말이에요. 맞아 죽을 말이에요. 그 이게 혁명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 혁명이야. 우리는 신앙 종교 그럼 항상 형식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해. 예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가족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 자기 아내가 지겨워한대.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부인이 참다가, 이제 한 3년 만에, 여보, 이거 안 할 수 없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뭘꽉 집어 던져버렸대. 그래 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옳은 거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예배나 그런 형식에 대한 그 두려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벌 받을지도 몰라. 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돼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 원하는 것이 예물을 제단에 들이다가 엄숙한 순간이야. 그렇죠? 갑자기 거기서 내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배를 어떻게 중단하고 예배 보고 나서가 아니야. 예배를 어떻게 중단하는 거야. 이거는 혁명 아니에요? 이 말은 오늘날 이 말을 해도 얻어 터질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재판 걸어서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급히 화해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뭐예요? 완성, 은혜와 진리가 왔을 때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율법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거룩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선하지 않다.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생각 말고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이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는 나는 은혜를 가지고 왔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왔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아, 박수.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마태복음 5장. 이 마태복음 5장은 혁명장이에요. 혁명. 예수님이 종교 혁명을,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뭐, 마틴 루트의 종교 개혁. 이게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 처음으로 일어난 종교 개혁이요. 자,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왼쪽 눈은 그 여자를 안 쳐다봤는데 오른쪽 눈이 아마 이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 저기 아름다운 여자가, 섹시한 여자가 온다. 그럼 안 보, 안 봐야지. 하다가 그래도 너무 보고 싶었어. 한쪽 눈이라도 떠서 봤어. 그러면 그 눈 빼라 이게. 그 눈 안 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갈 줄 알아라. 참 예수님도 재밌지, 그렇죠? 그 왜 오른쪽 눈이라고 그랬는지. 저는 왼쪽 눈을 잘 썼는데. 자,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죄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모세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안 된다고. 율법대로 하면 너희들은 다 눈 빠지고, 손도 다 잘리고, 너희들 남아 돌아가지? 남아나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이 말이에요, 지금. 아이고, 속 시원하잖아요. 이걸 모르면, 아, 내가 오늘 율법을 잘 안 지켰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토요일 안식일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더운 날, 더운 날, 이제 그날이 토요일이었어. 그런데 어떤 관광객들이 이렇게 가는데, 어떤 유대인이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어젯밤에 에어컨을 틀어놔야 되는데, 어제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해지기 전에 에어컨을 틀어놔야 되는데, 지금 막 그날, 오전부터 너무 더운 거야. 누가 에어컨 켜는 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좀 에어컨 스위치 좀 켜달라고. 여러분. 그런 형식. 그리고 이제, 해는 몇 시에 지나? 왜? 해가 지면 그 안식일이 끝나.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이런 식의 신앙은 아무런 영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다. 이런 거지.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일렸어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써줄 것이라 모세는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나는 나 예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버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상담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남편이 너무 싫어서, 남편이 바람 피우기를 바라더라고. 네. 그래야 뭐예요? 이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 이제 이분은 실제로 이혼을 해버렸어. 해놓고 이제 겁나는 거야. 지옥 갈까봐.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로 온 거예요. 이분이 간호사인데 의사 남편 이제 미국에서는 의사들하고 결혼하기를 굉장히 원하죠. 특히 간호사들은. 그래서 이제. 의사하고 일단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아주 괴벽이 있어. 괴벽. 뭐냐면 그 한국말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트랜스베스토시스라는 정신병이라고 그러면 정신병이고 여자 옷을 남자가 자꾸 입는다고. 그러니까 사람 아무도 없으면 이 남편이 자기 옷을 꺼내가지고 입고 거울 앞에서 탁 이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의사라서 결혼을 했는데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혼해놓고 마음이 지옥 갈까봐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여자분이 간호사가 만난 목사님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다시 재결합해야 지옥 안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재결합하기는 죽어도 싫고 그래가지고 막 나는 벌 받을 거야 이래가지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온 몸에 다 온 거야 왜 하나님 나를 벌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제가 앉아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결혼식은 어디서 했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했대. 그 주례는 누가 했냐? 목사님이 했대. 그러면 목사님이 주례사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제가 아마 목사님이 주례사에서 이 신랑 신부 두 분을 하나님이 짝지었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맞다고. 그래서 물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짝 지은 거 맞나?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해. 그래서 솔직히 말해보라고. 그 의사를 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나? 의사이기 때문에 했냐? 의사이기 때문에 했대. 그럼 하나님 짝 준 거 아니네.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의사하고 결혼했잖아. 의사하고 결혼했다는 거는 결국 돈 아니냐?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너는 큰 죄를 범했다. 그 결혼 자체가 십계명을 어긴 거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무슨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결혼한 게 그렇죠. 돈 잘 벌고 뭐 그거를 교회당에서 목사님이 주례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두 분을 짝 지어줬다고 그럼 그거를 인정하고 그 결혼 자체가 죄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아무 때나 그냥 막 써먹고 망령되게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결혼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짝 지은 것이 아닌데 네가 돈 보고 네가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는데 너는 그 결혼부터 죄라는 것도 그거 가짜 결혼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결혼도 아니야. 근데 너는 그거를 결혼이라고 봤다. 그리고 이혼해가지고 응? 내가 볼 때는 너는 처음부터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결혼을 결혼이라고 쳐도 벌써 그것은 이혼이나 마찬가지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결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네가 그 가짜 결혼한 거 욕심으로 결혼한 것까지 다 용서하고 계시는데 너는 그 가짜 결혼을 이혼했다고 지금 지옥 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예수님은 너를 다 구원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하신 사랑을 믿지를 않아. 이 여자가 그걸 깨달은 거야. 얼마나 자기가 위선적이라는 거. 그렇죠. 영적으로 볼 때는 그 결혼은 없어. 하나님이 그런 걸 결혼으로 쳐주겠습니까? 안 쳐줘요. 그런데 결혼도 아닌 결혼을 해놓고 또 뭐요? 이혼했다고 또 뭐 죄책감을 가지고 막 이런 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네 보면 답답하겠다. 그랬더니 막 그리고 너는 지금 십자가에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 네 그 모든 죄와 위선과 하나님 다 용서했어. 너는 하나님의 딸이 돼 있는데 그걸 안 믿는 죄. 그게 죄야. 진짜 죄야. 그래서 예수님 그랬거든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죄. 그게 진짜 죄. 그래서 이분이 막 하나님은 이미 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계셨는데 그거를 몰랐구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유전자 켜지겠어요? 안 켜지겠어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관절염이 막 이러고 있는데
완전히 악령에게 속았잖아. 그 악령의 거짓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와! 이래가지고 유전자 팍팍팍 켜져가지고 단합버렸어. 응.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가 수술방 간호사였거든. 수술방 간호사는 돈 많이 벌어요. 그거 다 그만두고, 뉴 스타트 간호사가 됐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일하는 그 뉴 스타트 센터에서 같이 쭉 일하다가, 아주 좋은, 은퇴한, 상처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재혼해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 너 이제 결혼한 거야. 왜? 그 의사도 뉴 스타트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이런, 재밌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이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그런데, 자기가 결혼한 것도 죄고, 본질적으로 자기는 욕심에 따라서 결혼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해주니까,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여자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스트레스에 빠진 거야. 그렇게 되면 사단은 잘 속여먹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이제 그 32절은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와서 끝까지는 48절 가면 이제 끝나는데, 한 12절 더 가야 되겠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